아, 바람. 안녕하십니까, 청스맨입니다. 여기는 무이도 세렝게티 가는 길이고요. 아, 오늘 바람 많이 부네요. 오늘이 10월 1일 일요일이고요. 오늘 물때가 팔물이고 대조기 대살입니다. 지금 간조 1시간 반 전인데 뻘이 드러났습니다. 오늘 조류도 세고 물색도 많이 탁합니다. 물살이 세서 들물 때는 흙탕물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오늘 마이너스 물때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낚시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대조기에 대살이라 물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. 우측엔 벌써 뻘이고 좌측에도 다 뻘입니다. 일단 쭈꾸미 육후봉돌에 왕눈이 달았고요. 위에 작은 웜 하나 달았습니다. 3인치 웜이고요. 쭈꾸미와 강어를 동시에 노려볼게요. 아, 오늘 바람도 세고 물색도 너무 탁합니다. 물도 다 빠졌고 과연 뭐라도 나와줄지 모르겠어요. 여기는 세렝게티고요. 돌밭이 이렇게 쭉 있다가 지금 제가 밟고 있는 곳은 모래입니다. 모래, 모래벌이고요. 들물 때 이 브레이크 라인, 이 돌과 뻘이 만나는 브레이크 라인에서 광어 입질이 들어옵니다. 들물 때 한 타임 노려볼게요. 물 빠진 세렝게티 앞바다 전경입니다.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낚시를 할 수가 없네요. 해루질이라도 해볼까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, 저도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바닥은 모래벌이고, 와, 이 앞에도 해루질이 있네요. 이런데 좀 소라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, 숭어 큰 게 한 마리 폐그물에 걸려서 죽었네요. 이야, 꽤 큰데. 오늘 같은 날은 공여 갯바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물이 전혀 없습니다. 이쪽은 물이 너무 탁해서 쭈꾸미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다운샷으로 광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단차는 한 60cm 였고요. 봉돌은 6호 21g, 웜은 3인치 버플리 트위스트. 현재 초들물 진행 중이고요. 여전히 물색은 탁합니다. 물살 세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. 걸었습니다. 광어인가?
아, 방어. 방어 한 마리 따왔습니다. 아주 미세한 입질이었는데 사이즈가 작네요. 근데 방어 사이즈 34cm네요 33. 작아서 방생해 줄게요. 잘 가라. 방어가 들어온 것 같아요. 작아서 아쉽지만 다시 한번 가짜 이상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물살이 없어졌네. 도저히 물살이 세서 낚시가 안 될 것 같아요.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. 동대면 뿌리로 포인트 이동했습니다. 여기도 물살이 장난 아니네요. 오케이, 풀었습니다. 드디어 나와주는구나.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요? 오케이, 방어. 사이즈는 20, 41. 사이즈 한 40 될 것 같아요. 사이즈. 18 나오네, 18. 사이즈.